향설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을 깨끗하게 씻는다. 2. 쌀보다 물을 한 말 더하여 쌀을 흠뻑 적신 다음 큰 항아리에 넣는다. 3. 남은 쌀 한 말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고 봉하여 둔다. 4. 20여일 만에 밥 껍질이 뜬 것을 건져내고 쌀을 건져 물이 빠지면 밥을 짓는다. 4. 또 5죠. 더운 상태로 흰 노릇과 앞서 건져 놓은 밥 껍질과 버무려 쪄서 항아리 밑에 넣어 버르친다. 다음 뚜껑을 덮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묵친 뒤에는 뚜껑을 덮지 않는다. 다시 반주일 안에 다시 치대 날이 더우면 쳐서 더운 기운을 뺀 후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어 익기를 기다린다. 쌀은 흰쌀을 쓰며 씻고 일어서 깨끗하게 쳐가며 더운 기운을 얻어 익히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향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음식티미방, 박해통구, 요록, 산림경제, 술방문, 상가요록, 치생요람, 해동농서 등 총 9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향원주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끓는 물 이렇게 해서 칠을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총 5단계로 나와 있고요. 칠을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칼대로 만든 자리가 필요하고요.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내곡 향원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록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또 덧술 만들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내곡 향원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국 향후법은 불의로 누룩을 디디되 깔기는 해도 채로 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고다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요. 대자리가 필요합니다. 술방문 미상이고 1801년, 1861년 되어 있고요. 항훈주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추가적인 팁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이때 너무 더운 곳에 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원기가 적당한 곳에 둔다. 넓은 그릇톡이 필요합니다. 산가여로 전순이 1450년 향운 주조 양식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섬을 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술 주자가 필요하고요. 지생요람 강화 17세기 내국 향운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향운 누룩, 또 향운 빗기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대자리가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향운 누룩에서 향운 1번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자리가 필요합니다. 호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잡방, 산림경제, 코사신, 신서, 식료 찬용 등네 가지 문헌에 방법이 나와 있고요. 김이호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뱀이 한 마리를 해서 술이 발효되면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빗기, 덧술 빗기 3단계, 3단계에서 총 6단계로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의 법과 같다. 이 상동이라는 거는 자주법에 나와 있는 방법과 같다는 뜻이고요. 조리법은 1. 쌀한 마리를 빚으려면 호두 한 대를 진흙처럼 부신다. 2. 방문주로 밑술을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빚는 방법은 백자주와 같으나
단지 호두로 대신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백미 10마리,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찐다. 이 찐 밥에 뜨거운 물 15병을 부어 고루 섞는다. 3. 물이 찐 밥에 다 잦아들면 대자리 위에 펴서 한동안 식힌다. 4. 호두알 두 마리를 누룩가루 한 마리과 같이 섞어 곱게 빻는다. 5. 미술에 넣고 고루 섞어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류찬용 전순이 146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타박상을 치료하려면 호두육을 찌어 술에 섞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곧 차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은 호두를 찌어 술에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문의 타박상, 어떤 임상적인 부분을 치료하는데 호두주가 사용되었습니다. 호랑이 뼈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기록이고요. 호골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팔과 정강이 통증, 역절풍, 신장이 허하고 방광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호랑이 정강이 뼈 한 구를 노랗게 이렇게 구워 으깨어 부순 다음 누룩과 쌀을 합하여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또는 호랑이 뼈를 술에 담가도 된다. 본조 강목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호랑이의 정강이 뼈 한 구를 노랗게 구워 으깨서 으깨어 부순다. 2. 부순 호랑이 뼈 누룩 쌀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는다. 호랑이 뼈를 술에 담가도 된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네요.